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전 덕후 삼성전자만 아주 좋아하는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아쉽긴 아쉬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랑은 약간 디커플링 되는데, 더 웃기는 것은 또 미국 증시가 좀 약간 빠지면은 우리 이쪽 한국은 더 빠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실망스럽죠. 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려면 떨어지면 우리가 올라가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떨어질 땐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나 뭐 코스닥도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은데, 그나마 코스닥은 나아요. 그나마 나은데 코스피가 문제예요. 코스피가 지금 이제 겨울철도 되고 연말도 다가가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때가 됐는데 자꾸 보니까 빌빌거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과연 이거 뭐 우리 한국 종목,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다들 아리송할 겁니다. 오늘은 또 수능 시험일이라서 또 주식시장이 1시간 더 연장이 됐어요. 보통 3시 반에 끝나는데 4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뭐 주식 투자 하시는데 신경도 많이 쓰일 겁니다. 사람 심리가 또 그래요. 좀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사고 싶지 않죠. 제가 여러 고수분들의 이야기나 경험담을 보면은 결국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야 한다, 저렴하게 사야 한다는 겁니다. 비싸게 사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익 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도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조금씩 사요. 만약에 좀 사가지고 이제 관망을 하면서 쭉 지켜봅니다.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 공부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물건을 사더라도 뭐 이것저것 막 재잖아요. 그 물건의 특성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공부도 하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주식 살 때만 별로 공부를 않고 그냥 이 종목 좋아, 급등하고 앞으로 성장하다 그냥 무작정 그냥 그런 소리만 듣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상하게 주식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 없고, 그냥 남들 좋더라 아니면 뭐 언론에서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막 떠들어대는 종목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충동으로 구매하는 분들의 충동. 우리가 부안내동 당하면 안 되는데 내동매매도 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우리는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기준을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노하우 기법도 생기고, 원칙이 생기면은 또 손실도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투자할 때 뭔가 안정감 있게 할수 있어요. 안정감 있게 꾸준히 가야죠. 뭐 주식 투자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겁니까? 그래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한 5년 10년 정도는 보고 가세요.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업과 내가 같이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자꾸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무슨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약간 투기적인 요소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희 강원랜드 가든가 해야지. 일단 우리는 그래요. 주식 투자는 항상 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리려고 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좀 떨어지면 없습니까? 떨어지면 좀 저어 담는 거죠. 내가 또그 기업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또 사주는 겁니다. 계속 사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떨어질 때, 급락할 때,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제가 바겐셀이라고 했죠. 바겐셀이다. 이 바겐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워 담아라. 주워 담다 보면 여러분들 평단가도 낮출 수도 있고 수량도 모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 기회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면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결국 기회가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공포심에 쩔어 있을 때그 공포심을 잘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개미들이 되라는 겁니다.
3전 투자하다 망했다는데 도대체 뭘 망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뭘 망했는지, 뭐 팔아서 망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평단가가 낮아서 망한 건지. 3전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그냥 평단가가 좀 떨어져 가지고 약간 계좌 자체가 이제 파란불이고 좀 마이너스일 테죠. 그게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 계셔야지. 그럼 3년 투자할 때 제가 항상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라,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단기 투자한다는 마음과 아니면 단타 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죠, 스텝이. 한두 번은 벌수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막 스윙 투자했는데 제대로 맞아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한번 해보면은 가능하네. 하도 또 한번 해. 또 되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배팅 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커져요. 한번딱 했는데 그대로 물려버리는 거야. 그대로 이제 낙하는 거죠.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본의 아니게 뭐 장투를 해버리는 거야. 그 기업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냥 장투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앞날이 깜깜하지. 이거 과연 진짜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이게 정답인지 뭐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느긋하게 하셔야 돼. 느긋하게. 느긋하게 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조금씩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그런 빚을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사람이 흔들려요. 자꾸 그빚 때문에 독촉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안정감 있게 안 되고 장기 투자도 안 돼. 갑자기 사람이라는 게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빼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안고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의 손절. 그런 거 당하지 말라고 그냥 여유 있는 자금으로 당장 쓰지 않을 자금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망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뭐 거지 된 다음에 주가를 아니 안 팔면은 그다음 주가 오르면 팔면 되지. 하여튼간 너무 징징대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만큼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에 투자해야지. 뭐 3등 기업, 4등 기업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주가 좀 빠지니까 많이 매수들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기회다 생각하고 계속 줍줍하는 겁니다. 그때 아니면 줄 담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일단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횡보해라. 횡보하고 주가 떨어지면은 계속 주워 담지. 평단가보다 낮으면은 땡큐예요. 계속 모아 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평단가 낮춰지는 거, 수량 모아지는 거죠. 이 시기가 얼마나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뭐 1년? 글쎄요, 뭐 2년까지 가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가다가 다시 또 오르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날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좀 징징 짜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 많이 모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아, 수량 많이 모으세요. 수량 많이 모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한결같습니다. 더 후회합니다. 더못 모은 걸 가지고 그때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다 많아요. 그런 아쉬움이라도 좀 작게 가져야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스마트한 그런 삼성전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녁 시간인데 저녁 퇴근 준비 잘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늦은 밤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